오늘 몇 가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죠. 네, 이거는 영화 판도라 그리고 영화 이제 체르노빌의 스틸컷입니다. 오. 네.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? 판도라 봤어요. 네. 그 판도라. 네. 어떤 건지는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죠. 그렇죠. 네. 네. 영화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수 파이프가 깨져가지고 냉각수가 막 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 연기 내부의 압력이 막 올라가가지고 오 너무 스포하지 마세요. 아니는데 아 미쳤다. 아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 이제 스포. 우리는 영화를 위해서 스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 수업 아 네 알겠습니다. 네. 수업 들어보겠습니다. 어차피 강의 다 듣고 나면은 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. 아, 네, 그래 영화 네. 내용을 들어야겠다. 경남 연기의 압력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뭐 폭발도 일어나고 또 경남 연기의 벽체도 막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 많이 나왔습니다.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영화적인 상상력의 산물이지 어떤 과학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약에 냉각수가 뭐 새 나간다거나 하면은 그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이라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.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서 그 빠져나간 냉각수를 보충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원자로는 다 경남 연기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경남 연기가 워낙 크고 육중한 격체입니다. 그것들로 이제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원자로가 높고 뭐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경남 연기에서는 거의 영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예. 예컨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가 녹아가지고 이제 뭐 냉각수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가 많이 생기고 네. 수소가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네. 예. 그렇게 해서 무슨 최악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라도 벽체가 막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경남 연기에 무슨 실금이 가든지 해가지고 조금 새는 정도이지 영화처럼 그렇게 막 튀어나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. 내진 설계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요. 예. 근데 여기서 퀴즈. 네. 근데 여기서 퀴즈. 네.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경남 연기의 벽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? 엄청 두껍다고. 이게 뭐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벽 두께도 지금 제 사이에 몰라가지고. 그렇죠. 네. 네. 30cm? 1m? 네? 조금 더 큽니다. 그러면은 5m. 5m까지는 안 됩니다. 네. 아, 그럼 제 키 154? 아, 비슷합니다. 네. 비슷해. 네. 150 앞 2m. 150. 오, 진짜다. 150. 오, 진짜다. 아, 제 키 딱 이만하다고 보면 되겠네요. 네. 정답은 120cm입니다. 실은. 아, 근데 최근에 만든 원자력 발전소들은 150cm까지 늘렸습니다. 더 안전하게. 벽이 이래? 네. 그러니까 지금 세미 씨 키만한 또 뭐 어린이 키만한 뭐 어린이 키만한 아유 교수님 아 너무 야 세미 씨가 어린이까지는 세미 씨가 제 눈에는 어린이로 보여서 아니 세미 씨 얼굴이 어린이 같다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감사해요. 재밌어. 경남 연기라는 거는 이제 그 큰 집이죠. 네.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큰 집인데 내부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밥공기를 엎어놓은 것처럼 한 층이 있습니다. 한 10cm 정도 되는 두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어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. 네. 안전성은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렇죠.